퍼킷을 할줄 알아? 나 근데 퍼킷 맵이 있나? 근데 이거 그거 뭐야 상암형 렉이 아니야. 그 서버 렉이야. 서버 렉 같아요. 네, 상암형님이 나가도 렉이 있었어. 아니면 내가 렉일 수도 있고. 내가 컴퓨터 좀 오래 켜놔가지고. 아니, 너 옥저버 하면은 말 나온다고 알려줬다고. 아, 퍼킷이 없네. 아, 레더폴더 가면 있어요? 아, 오케이. 그러네. 아, 상암형님 1대1을 했었어가지고 아는 거구나. 근데 이거 상암형님 렉이 아닌 것 같아요. 해보니까. 왜냐면 나가도 렉이 있었어. 아니야, 이거 상암형님 이거 옵저버 보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제가 알려줬다고 말이 나오기 때문에. 아니, 얘가 이제 저보고 공방새끼라고 하면서 1대1 뜨자던 거라. 교육 한번 해줘야죠. 확실히 1대1 하니까 렉은 없네. 원래 1대1은 거의 렉이 없어가지고. 외국 살지 않는 이상. 알고 봤더니 1대 레더 S 뭐 2600점 아니야? 근데 지금은 렉이 없어. 아니, 스타는 약간 렉 걸리는 원인이 한두 개가 아니라 오지게 많아가지고. 렉 걸리면은 뭐가 문제인지 찾기가 어려워. 서버 렉인지, 컴퓨터 렉인지, 공유기 렉인지. 아, 왜냐면 저도 옛날에 렉 때문에 게임이 안 됐을 때가 있었어가지고.
근데요? 모르겠어요. 그래도 1대1을 하자고 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1대1 했었기 때문에 하자고 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방당이었어요. 방당이었는데 루타를 몇 대 두들겨 맞더니 힘들지 않나? 일단 방풀은 아니네. 원퍼치가 아니야. 시청자는 아니야. 일단 시청자일 거라 시청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얘 개못하잖아. 벙커 위치 스캔 못 달고 충시티도 이상하고 드리블도 이상하고. 아니 난 얘가 1대1 뜨자고 좀 잘할 줄 알았어. 아니 근데 첫 배럭 위치는 그래도 뭐 마린 뽑고 옮기면 되니까 그렇다 쳐도 멀티는 바로 먹기네. 배럭 더블하네. 차라리 끝날 것 같은데. 아까보다 더 좋은 게 렉이 없어. 아까 렉이 있었는데 렉도 없어. 빡쳤다. 배럭이 본인 마린 메딕을 길만이라고 솔직히 최악이야. 개빡쳤어. 발색 개빡쳤네.
도망갔네. 도망갔습니다. 역시 공방에서 1대1 뜻하고 욕하는 애들 중에 잘하는 애들이 없어. 내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